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4월 13일, 과연 용인 반도체, 삼성이 들어온다는 남사 반도체와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원산면의 SK하이닉스 반도체로 인해서 용인은 한마디로 해서 반도체 르네상스를 완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소재, 부품, 장비까지 해서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용인 특례시 주변에 곳곳에 이런 반도체 특화 산업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L자형 반도체 벨트도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려 삼성이 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밴드를 만드는 데가 바로 용인 특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반도체 르네상스를 완성한다는 기치 아래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 정부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 이동읍 일대에 축구장 1,000개 규모, 아주 대단하죠? 1,000개 규모에 달하는 215만 평 부지에 무려 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2042년까지 완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제조 공장 5개를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정부가 깜짝 발표를 했죠. 향후 160만 명의 고용 창출 등 700조 원 규모의 간접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 소식에 용인시 전역은 들썩이고 있고, 현재 용인 시내 곳곳을 자동차 운행을 하다 보면은 길 옆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삼성 반도체를 환영한다는 그러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용인시는 난개발의 오명을 벗고 인구 100만 특례시로 현재 인구가 110만이죠. 거듭난 용인시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서막을 날리게 된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삼성 파운드리 분야의 반도체 사진이 아주 선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가 바로 남사읍에 관련된 215만 평에 관련되어 있는 남사와 이동읍 그 주변 지역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겁니다. 정부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서 160만 명의 고용 창출과 700조의 생산 유발을 기대를 하면서 범정부 추진 지원단, 후속 조치 등 빠른 걸음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일반 상담 경험 활용을 그 과정을 이용을 해서 최소화 전략으로 해서 원주민 이주 보상이 아마 뜨거운 감자로 숙제로 남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국가 산단에서 국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용인 SK하이닉스보다도는 굉장한 빠른 공정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행정기구를 신설을 해서 반도체 르네상스를 꿈꾸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L자형 반도체 벨트로 해서 활용 점정을 찍는다는 건데, 자,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가 있죠. 램 리서치, 제2용인 테크노밸리와 그 다음에 용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까지 합쳐서 126만 평이 개발되는 SK하이닉스. 그런 다음에 이번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발표한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손가락 있는 여기로 해서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동과 서를 그런
가로지르는 양대 산맥으로 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꿈꾸고 있다는 것. 거기에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있고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바로 반도체 고속도로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용인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반도체 육성 산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기흥의 삼성전자와 플랫폼시티로부터 처인구 원삼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완성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망 연결 확충 등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반도체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까지 갖춰서 용인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전략적 요충지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용인 특례시장입니다. 지난달에 국가산업단지를 발표하고 난 바로 이어서 용인 특례시에서는 바로 광주시장과 LH시장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간의 그러한 그 특별 TF팀을 구성을 해서 용인 특례시가 반도체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그 남사읍에 215만 평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용인의 미래 구상에 사실상의 활용 점정을 찍은 셈이 됐고요. 원산면에 126만 평의 SK하이닉스 반도체 부지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남사 2동의 삼성 반도체가 용인 남동부 지역에 거대 반도체 양대 축을 형성하고 향후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설 기흥의 플랫폼 시대까지 포함하면 용인 전역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지역 특화형 첨단 산업 클러스터에서 삼성이 3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남사 2동을 비롯한 신규 국가산단 조성 관련을 다음 달 내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기재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사업 시행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또 용인시 자체적으로 첫 회의를 주재를 했고 용인시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의 국가산단 지정 발표 바로 다음 날 LH 그 사장을 만나서 산단 배후 도시 조성 등 국가산단 지정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추후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는 그 삼성 반도체 사진인데 남사 반도체는 이제 이런 펩이 무려 5개에다가 150여 개의 소부장이 들어선다고 한다면은 아주 엄청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를 잡는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용인시 차원의 국가산단 조성 지원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추진단장을 맡아서 용수, 전력 공급, 도로, 철도, 인프라 확정, 보상 이주 문제, 배후도시 조성 대책 등 행정 절차 전반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상일 용인시장 범정부 추진단에도 참여해서 시의 입장을 비롯한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를 만드는 국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바로 경기도 용인 215만 평 부지 개발 삼성전자 300조 원 투자한다는 그러한 사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도 눈여겨볼 대목이고 자 공모신청을 통해서 도전장을 내민 시는 국가산단 지정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올 상반기 발표를 앞두고 결과를 애우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가 전략 산업인 만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나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논리와는 결을 달리해야 된다면서 대승적 결단을 해준 정부와 삼성전자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국가산단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김영선 박사의 연구소에서는 용인 남사 원삼 SK 반도체 주변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토지 투자 꼭 드려야 될 특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특히 용인 남사 반도체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중심의 어느 지역에 우리가 토지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될까? 그래서 그러한 강의 내용을 2023년 4월 1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서부터 장소는 영동고속도로 양지IC가 있는 양지면에 양지IC 사거리 코너입니다.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한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 수강료는 7만원이고요. 수강인원은 많은 인원을 하는 게 아니라 소수정예로 10명 내외의 인원을 초빙을 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10-5477-2808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강의하는지 강의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이라든지 용인 원삼 남사 반도체 진행 상황 그리고 원삼과 배감의 또는 안성의 지역 분석 원삼면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풀렸습니다. 허가에 따른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원삼면에 배감면에 돈 드는 땅을 분석을 하고 배감면에 돈 드는 땅 투자 전략을 내세울 수 있는 특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용인 남사 원삼 SK 반도체 주변에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땅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망설이는 분, 용인시 땅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 용인 남사면 남사읍 원삼면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다든지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의 비법을 알고 싶고 기타 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바로 여기 전화번호로 010-5477-2808로 지금 전화 주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런 경제가 안 좋고 금리가 인상이 됐다 할지라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투자를 합니다. 김영삼 박사가 말하는 토지 투자의 진실과 어떤 땅에 대해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4월 13일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삼성반도체가 이제 개발이 발표가 되면서 특히 원삼 SK하이닉스는 토지거래허가 등의 풀림으로 인해서 투자의 방향, 지금 엄청난 토목공사와 벌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월 13일 여러분들에게 용인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